버건디 폴로 초청하고 있는 몰라이오를 촬영하고 바로 그 옆에 지랏을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인데 지랏이 다 익었습니다. 오늘 지랏을 수확할 예정인데 지랏도 올해는 밭 사이즈가 좋습니다. 지랏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식재열에 전부 지랏을 식재했다가 다 베어내고 품종 갱신을 했는데 지랏이 생각보다 착과가 잘 되네요. 지랏 같은 경우에도 밭 사이즈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4L 뭐 3L 정도는 3L 정도는 어지간하면 나오고 있는 품종이고, 이 수분수 조합이 좀 어려워서 그동안 좀 망설였던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숙기가 너무 늦어서 지랏을 갱신했고, 또 착과량이 안 좋아서 갱신을 했는데 이 지랏은 해가 갈수록 좋아지는 그러한 품종이네요. 나무도 깨끗하고 뭐 수세도 안정적이고 병도 많이 없고, 다만 이제 이 지랏도 순짓기를 하면 눈이 잘 틀리기 때문에 이런 가는 장과지 형태로 재배를 하면 뭐 충분히 결실은 되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일도 없고 중만생종으로서는 정말 좋은 품종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랏 같은 경우에는 과도 매우 단단한 편입니다. 아삭하고 당도는 정말 좋습니다. 특 대과는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3L 이상 나오는 지랏.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착과량도 좋습니다. 뭐 수분수 조합은 이곳이 그 저쪽에 에보니라고 식재한 저 품종 타이톤, 서미트, 그리고 일부 러시아 파로가 있는데 수정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지랏인데 그렇게 수정이 안 된다는 지랏도 올해 이렇게 수정이 잘 되고 착과가 잘 됐는데, 평균 과중들은 3L 정도, 한 28mm는 어지간하면 나오는 그러한 품종 같습니다. 지랏이 이렇게 잘 달릴 줄 알았더라면 정말 이쪽 한 줄을 다 벼내고 갱신한 게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지랏을 수확할 때는 진짜 6월 말에 수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과수고 시킨 상태고, 오늘이 6월 20일인데 5일 전에 땄어도 맛은 괜찮았었습니다. 지랏이 이렇게 많이 올해 착과가 됐습니다. 착과가 조금 적은 것들은 이렇게 포엘 충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랏 같은 경우에는 이 순을 집으면 순정화가 많이 와서 꽃만 피고 잎눈이 잘 없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짧은 단과지 형태로 관리를 하고 내년에 전정할 때는 여기서 꽃눈 확인하고 잎눈 하나 놔두고 전정을 하면 됩니다. 나무도 직립으로 잘 올라가고 개장성도 아니고 나무도 건강한 편입니다. 해가 갈수록 습기도 좀 빨라지고 수정도 잘 되는 이러한 지랏을 보고 있으니까 품종을 1, 2년만 보고 성급하게 품종 교체를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면서 이미 심어진 품종은 최대한 잘 가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올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랏을 1년 수확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다 벼내고 지금 지랏이 군데군데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때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올해 이쪽에서 생산량이 나와서 충분한 소득을 올렸을 테고, 또 이쪽에 갱신한 품종이 특별히 지랏보다 지금 좋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지랏이라든지
빙이라든지 이런 예전 품종들이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품종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검증된 품종, 그리고 그 검증된 품종 안에서 이제 최대한 좋은 과일이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술력으로 끌어올려서 좋은 품질의 체리를 생산하면 그게 더 소득이 좋은 거지. 너무나 새로운 품종을 찾고 새로운 품종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아,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고창 지역에서는 스위트하트나 뭐 일부 몇몇 품종들은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또 수확을 못하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런 4L 사이즈나 3L 사이즈를 넘기 힘든 몇몇 품종들이 있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맛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품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락 같은 경우에는 과 사이즈도 잘 나오고 단단하고 맛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흑자색 중에서는 최고의 맛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품종들을 굳이 옛날 품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제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해서 또 소득을 올리는 게 체리 재배의 하나의 그 성공의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신품종을 많이 따라가는데 신품종이 무조건 좋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지랏에서 가장 큰 그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랏, 오늘은 6월 20일 지랏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요즘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은 많이 촬영을 해놨는데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덕화농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